카트 레이서라는 게임인데 이 카트 타고 그냥 꼬린 지점까지 가면 되는 겁니다. 1라운드는 근데 되게 쉬운 걸로 알고 있어. 오늘은 되게 편안하게 갑시다. 스타터. 자, 이거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단 한 판도 단 한 번도 들어와 보지도 않고 지금 처음 키는 게임이고요. 부금 너무 크죠? 부금 살짝만 내리... 부금 조절할 수 있냐? 없네요. 옵션도 없네. 예, 똥게임입니다. 자, 이거 WADS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R 누르면 리스타트 되고 점프. 오케이. 갈게. 1라운드는 좀 쉽대. 자, 일단 요 카트를 타는 거래요. 아, 잠깐만, 이거. 카트를 가까이 가면 타지나? 점프를 해야 되나? 아니, 시작이 안 되는데? 아니, 뭐야, 이거 왜 시작이 안 되지? 아, 여기 보니까 시도 횟수도 나오네. Attempt. Attempt. 자, 이거 아마 달리면서 점프해가지고 타는 것 같아. 간다. 나 지금 궤적 파악했어. 점프. 오케이, 됐어. 자, 카트 움직임 가능합니다. 자, 앞에 노란 거 보이시죠? 원, 저기로 들어가면 돼요. 자, 가자! 이거 원리를 한번 알고 나니까 너무 쉬운데? 벌써 다음 라운드입니다. 아, 라운드가 아니고 두 번째 챕터. 챕터가 아니고 다음 판. 아, 그게 그건가? 자, 앞에 보면 화살표 보이는데 저거 타는 것 같거든요? 무슨 현황이야. 왜 그래 또. 가자! 아니, 이거 타는 거 자체가 어려워. 아니, 이거는 조종이고 뭐고 떠나서 타는 거 자체가 어렵네? 쏙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 마트 가서 우리 송찬 태울 때는 그렇게 쉬웠는데 이건 뭐가 이렇게. 와, 극악이다. 점프하고 살짝. 오케이, 제대로 탔다. 조종만 잘하면 된다. 자, 마우스 살짝 움직여주면서 가운데 화살표 떴죠? 와, 쌋! 저기 가운데 뚫려있는 저거 말하네요. 예, 갑니다. 한 마리 가자! 야, 뛰어라, 닝겐! Nope. 뛰어라, 닝겐! 자, 밟아! 밟아! W로 최대한 가속 주면서! 한 발에 가자, 그냥! 버그인 것 같은데? 지금 제대로거든? 이거 못 가면 이거 사기다, 버그다. 아, 까비! 조금만 더 되면, 이거 뒤에서 추진력 더 받아야 됩니다. 요각을 잘 알아야 된다. 멀리서 도움다지 하고 딱 들어가는 각을 알아야 돼. 오케이. 요쯤에서 끼면 뛰면 돼. 여기 봐봐. 요 가운데 선. 가운데 선? 봤지? 감 왔다. 달리면서 가운데서 이거 무조건 들어가네요. 무조건 들어가네요. 무조건 들어가네요. 아, 나 1라운드 솔직히 되게 쉽게 깰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역시 날 과대평가하면 안 돼. 됐다. 됐다. 와, 이거 진짜 미쳐버려. 아, 얘 진짜 몸뚱아리가 뭐 이렇게 움직이냐. 뭐 지 맘대로 움직여 몸뚱아리가. 내가 컨트롤 한 대로 움직여야지. 839번 만에 성공했다고요. 이걸 심각하시네요 님은. 저보다 난 솔직히 200트 안에 깰 자신이 있거든. 저랑 내기하실래요? 난 200트 안에는 무조건 깰 자신 있어. 깼거든. 아, 될 것 같다. 될 것 같다. 됐다. 야, 조금만 더 기어가. 아, 진짜 신나네. 아니, 이거 침대 위에 올라가는 게 가능합니까? 가능한 거냐고, 이게. 아니, 이게 되냐? 제발, 제발 부탁드릴게요. 좋습니다. 오케이! 됐다! 됐다! 아, 진짜 이건 아닌 것 같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200트 안에는 무조건 성공이고요. 200트 넘길 순 없습니다. 됐어. 됐다! 아. 제발, 제발 가자! 제발 가자! 제발 가자! 가자! 아. 될 것 같다. 될. 야, 깔끔하게 200트 끝내자. 오케이? 아, 씨. 아니, 남들도 근데 이 정도 깨나? 남들도 한 이 정도 되나? 나 지금 식은땀 나고 있어. 합쳐가지고. 자, 여러분들 250트 안에 무조건 깰게요. 250트 안에 못 깨면 뭐 못 깰 수도 있지. 와, 이건 사람이 할 게 아니다. 이거 약간 항아리 게임 그런 거보다 더 망 게임이에요, 이건. 은 아니고 괜찮은 게임. 예스! 아, 이건 진짜 그냥 운빨 게임이네. 아, 뭐 편안하네요 그래도.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았습니다. 헬기 안에 들어가는 거네요. 이런 거 운 좋으면은 원큐에 끝난다. 봐봐, 운 좋으면 이게 오히려 원큐야. 아, 감사드립니다 100비트 응원. 벽을 미리 다 깨야 되네. 지금 봐봐, 부서져 있지 간판. 저기 봐봐, 대머리 쪽에 있는 거. 이 간판을 미리 다 부셔야 되겠다. 간판 부시고 가는 게 맞는 것 같다. 살짝 옆으로 해가지고. 여기 위치 좋구요. 어? 예스! 야! 이거지. 그래. 자, 1라운드 깔끔하게 깼습니다, 여러분들. 자, 첫 번째 판은 무조건 쉽습니다. 저기 노란 거 보이죠? 저 앞에. 맞냐? 가면.
제대로 탔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끝나는 것이죠. 제대로, 아, 장난 안 칠게. 빨리 깨자! Nope. 어, 이상하게 타는 게 좀 어려워진 것 같다, 2편에서. 나 1편에서 되게 잘 탔거든? 약간 이상하, 좀 간 상태에서 앉아야 되나봐. 어. 아, 요거는 옆으로 살짝 갔다가 번지 해주면 돼요. 번지가 아니고 점프. 요 라인 따라가다가, 저기 보이지? 노란색, 암벽 위에. 야이씨! 야 이건 사기지! 야 저기서 점프대가 있으면 어떡해! 저기서 뭘 미리 뛴다고 이걸? 어, 저로 가, 루트가 저게 아니네? 이게 루트만 찾으면 돼. 저 루트 아니야. 그럼 이쪽 무난한 루트로 가자. 어 여기서 이렇게 스무스하게 점프해주면 너무 쉽.. 너무 쉬운.. 어? 바로 성공? 야! 아무리 게임은 못하지만 한 게임은 잘 못해도 잡게임들 조금씩은 다 잘해. 여기선 바로 뛰어도 될 것 같.. 여기다. 아하 오케이. 일부러 작업을 미리 해놓은 거예요. 지금 곰돌이를 치워놨거든요. 그럼 그쪽으로 가서 점프하면 돼. 오케이 인정? 급할 거 없어. 아 이거 진짜 깝이다. 저 앞에 뭔데? 방금 나뭇가지 하나 걸렸는데 이렇게 박살이 난다고? 그럼 루트 살짝만 바꿀게요. 커브가 좀 완만하게 될 수 있도록 요 루트 타고 하면 돼. 지금이다. 와 아 이거 좀 아깝다. 눈 아니고 어림없었고. 아 이거 가운데 요 돌만 없으면은 두 번째 돌 요거 보이죠? 요것만 없으면 진짜 스무스하게 지금도 점프 가능하죠! 예스! 아! 요대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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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대로 가자! 와! 이거는 제 생각인데 쉬프트 아래 끝납니다. 슛! 나 적성에 맞는 게임을 찾아버렸어. 이거는 뭐냐면 저기 앞에 보이는 저 낙하 지점에 가는 거네요. 어렵지 않아요. 이런 거 그냥 살짝 들어가서 가만히 그냥 유지만 잘해주면 찌가 알아서 요런 식으로 요 느낌 아시겠죠? 요거는 방향만 잘 잡으면 끝이야. 요렇게 아 근데 여기서 뭐가 한 덜컹거린다. 아 여기서 뭐가 덜컹거려 지금. 아, 어, 이제 파악했어. 끝에서 한번 왼쪽으로 살짝 이렇게 꺾어버리네. 그러면 오른쪽으로 살짝 해주면은 바로 직진이야. 오케이, 어, 확실하게 알았어. 끝에서 방향 꺾어주는 게 포인트네요. 야, 이거지. 야, 이거 끝에서 지 혼자 가, 자꾸 옆으로. 가자! 아, 까비, 아, 0.1mm가 모자랐다. 아, 이거 가만히 끝인데, 이거 그냥. 됐다! 성공! 예스! 여기 뭐죠? 크라켄 있네요. 크라켄이나 뭐야 향유고래야. 등짝에 올라가면 되네. 도심네 이거? 원큐 끝내자. 어 요 끝낼게. 아 요거는 어 알았어. 여기네? 어 끝! 아 까비! 아 씨 이거 잠깐만 뭐 노래 들을 거 없나? 어 반야신경 한번 때리자.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이것도 빈감으로 왔다가 빈감으로 해야 빈감 그걸 깰 수가 있어요. 괜히 이상한 감을 가지면 못 깨게 돼 있다고 이 게임 자체가. 그래서 지금 감을 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깨거든요? 하면? 아. 초보 스트리머라 가지고 한 대 맞을게요. 아이씨 어! 이거 가운데 화살표 가운데로 가야 좀 더 탄력 받나 보다. 아, 있어. 야 마지막 스테이지까지 왔는데 이거 못 깨면 말이 되냐고. 아 가자 날라가라. 뭐 성 왜 자꾸 박는데? 여기서 미리 꺾어줘. 오케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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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빌 받았을 때, 예, 지금 빌 받았을 때 해줘야 됩니다. 예, 아, 희망 보이지 근데 요 상태로 하면 끝. 아, 이제는 이건 뭐, 와, 카트의 신이시여, 바운스 바운스, 카트가 날 쳐줬어. 감사합니다. 브링님 문 안쪽으로 들어가면 위로 가는 길이 있어요. 난 안 궁금해. 난 깨버렸거든. 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